서울 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이 20대, 30대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30대 이하 비율이 30%에서 40%에 불과했지만 올해 56.1%로 크게 뛰었습니다. 추첨제 물량 증가로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의 청약 담청 확률이 높아졌고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도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정부의 규제 완화로 추첨제 비율이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4월부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매물은 100% 추첨제로 진행해서 가점이 낮은 청년층도 당첨된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전월세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까지 노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